기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최소 단위가 며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삼세판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예? 고스톱도 3점이 돼야 점수가 나지,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은 귀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야. 3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1, 2, 3, 1은 1의 시작, 요건 진행, 완성이야. 3은 완성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삼세판이야. 삼신은 있잖아요. 삼신할매라 그러잖아, 그죠? 삼신할매라는 그 이유가 있는가? 삼신할매가 애기 점지해주고 애기 낳잖아, 그죠? 자, 환, 당군이잖아. 이게 삼신이야. 이거 하느님이지, 그죠? 이거 하느님이 아들이라 쓰자란 말이야.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뜻을 세우고 내려와서, 내려와가지고, 예? 그때 삼, 무리를 삼천을 이끌고 왔잖아, 그죠? 거기부터 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당군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 여기서, 곰하고 호랑이하고 있잖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환인이 그랬어. 곰하고 호랑이 동굴에 넣어가지고, 마늘하고, 또 뭐야, 쑥하고, 그것만 넣어주면서 동굴 안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면 사람이 된다 그랬어. 그 며칠 동안 기도했겠어요? 고모니, 호랑이는 있잖아. 성질이 급해갖고, 에이씨, 안 해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안 해, 씨. 곰은, 밀은 곰퉁이를 하잖아, 그제? 그죠? 곰은 끝까지 남았어. 며칠 만에 사람 됐어요. 37일이야, 37일. 그건 뭐야, 21일이죠? 에? 21일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애기 놓으면, 아들 놓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고추 이래 하고, 또 숯도 이래 달고 했잖아. 그거 며칠이에요? 그거 며칠이야? 37일간 달아놓잖아. 그죠? 부정 탄다 해가 못 들어오게 37일간 다는 거야. 그게 37일이야. 그래서 기도의 최소 단위는 3일. 예? 어느 정도 완성을 하려면은 37일. 37일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보통 이제 그 보면은 이 무속인들이 있잖아. 자기 딴에 또 그게 있어. 원래는 3일을 하려면은 자시가 세 번이 지나가야 3일이죠. 그죠? 2박 3일 가가지고 3일만 되면 된다 이거야. 2박 3일 하면 자시가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3일 기도 아니야. 헛방이야. 계속 기도를 하려면은 최소 단위는 3일이고, 옳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한다 하면은 21일 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육회도, 육효 가지고 옛날에 뭐 복회시부터 쫙 나오는 그런 기도비 뭐 있어. 그걸 하루에 한 이 정도 되는데 그걸 하루에 한 최소한 49번을 읽고 37일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해보니까 있잖아요. 누가 물었는데 한 언제야? 근 20년 다 됐다. 돈을요 4천만 원을 빌려준대요. 4천만 원 어느 날 다 갚겠다 이거야. 아니 매월 며칠 날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랬거든. 귀가 차게 맞는 거야. 또 맞으면 있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딱 전화 와. 선생님 말대로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천만 이거 못 받는다 그랬거든. 그런 신통함을 가려면은, 예? 인연이 되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 아, 지금은 아직 인연 아니야. 하는 거 봐가면서. 하는 거 봐가면서.